이동대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이 총선의 대전작 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를 기반으로 한 정권 심판론이 가중되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도 했습니다. 애초에 제보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에 의한 것임에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여당의 정략적 호들갑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정권 5년 차입니다. 586 기득권이 즐기는 이러한 이권은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열이고 집권 세력의 노랫소리 높은 곳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의 칼을 모조리 부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뒀던 능력 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